맛있는 비건 치즈 레시피 3가지. 이 글에서 소개하는 비건 치즈 레시피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칼로리도 낮고 유당불 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채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건 치즈 만드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유로 만든 치즈와 맛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건 치즈도 충분히 맛있다. 여러 가지 유제품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몇 가지 재료만 준비하면 비건 치즈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집에서 비건 치즈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채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맛과 질감의 치즈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질 좋은 재료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다. 비건 치즈를 먹어야 하는 이유. 비건 치즈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치즈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 둘째,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늘고 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건 치즈를 찾는다. 채식에 대해 궁금하다면 가까운 사람 중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또 비건 치즈에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유당불 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된다. 비건 치즈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질감과 맛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즈와 비슷하며 치즈 레시피도 정말 다양하다. 비건 치즈를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로 치즈를 만들어 먹어보자. 비건 치즈 레시피 3가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재료로 비건 치즈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전통적인 유제품과 비교했을 때 비건 치즈의 장점이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비건 치즈를 먹고 싶다면 다음의 레시피를 따라 비건 치즈를 만들어 보자. 1. 해바라기 씨 치즈. 해바라기 씨는 건강한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이다.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여러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준다. 비건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된 야채 음료가 필요하다. 퀴노아, 밀, 귀리 등의 음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해바라기 씨 한 컵 하룻밤 물에 담궈둔 것 홍차버섯, 워터 캐피어, 코코넛 캐피어, 김치국물이나 저온 살균하지 않은 크래프트 맥주 1/2 컵 레몬즙 2큰술 마늘 1쪽 바닷소금 1큰술 후춧가루 조금 맛을 내기 위해 영양 효모 2큰술 백리향,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 말린 허브 1/2 컵 만드는 방법 해바라기 씨를 물에 8시간 이상 담궈둔다. 믹서기로 해바라기 씨를 갈아 발효 야채 음료와 잘 섞는다. 크림처럼 만들면 된다. 여기에 허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는다. 다시 몇 분 더 간다. 깨끗한 천주머니에 이것을 넣어 8-12시간 걸어둔다. 주머니 아래에 그릇을 받쳐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액체를 모은다. 치즈 만드는 주머니가 없다면 깨끗하고 촘촘한 천을 사용한다. 야채 우유를 만드는 과정이다. 치즈를 꺼내 모양을 만든다. 치즈를 동그랗게 만들어 겉면에 허브를 꼼꼼하게 바른다. 이 상태로 먹어도 되지만 몇 시간 숙성시키면 맛이 더 좋아진다. 선을 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장소에서 약 2주 정도 건조시키면 된다. 건조시키는 동안에는 12시간마다 치즈볼을 뒤집는다. 이제 완성이다. 2. 대마시 비건 치즈. 대마시로 만든 대마시 치즈는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오메가3은 신체에 활력이 생기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이상적인 성분이다.
파마산 치즈와 정말 비슷한 치즈이다. 필요한 재료 영양 효모 1/2 컵 껍질을 벗긴 대마시 히말라야 소금 레몬즙 1큰술 만드는 방법 효모와 껍질을 벗긴 대마시 소금을 믹서기에 넣고 잘 간다. 모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간다. 간 것을 작은 그릇에 붓고 레몬즙을 넣는다. 건더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잘 젓는다. 용기에 담아 샐러드나 채소, 크림, 파스타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 3. 코코넛 비건 치즈. 코코넛 비건 치즈는 위에서 소개한 치즈와 느낌이 다른 살짝 달콤한 맛이 나는 비건 치즈이다. 샌드위치나 쿠키 등의 여러 가지 간식에 잘 어울리는 치즈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코코넛 과육 1컵, 코코넛 워터 1/2 컵, 캐슈넛 하룻밤 물에 담근 겉 1/2 컵, 영양 효모 2큰술, 바닷소금 레몬즙 1큰술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 잘 간다. 부드러운 크림처럼 만들면 된다. 뚜껑이 있는 유병에 붓는다. 치즈 박테리아가 발효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에 3/4까지만 채워야 한다. 깨끗한 천으로 유리병 입구를 막아 시원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장소에 12시간 둔다. 발효시키는 과정이다. 신선한 허브나 베리류 과일과 곁들여낸다. 비건 치즈를 먹어본 적 있는가? 이 글에서 본 것처럼 비건 치즈는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레시피 중 끌리는 것을 골라 직접 만들어보자.